안녕하세요. 최성철 강입니다. 이제 2주차 강의 리니어 알제브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리니어 알제브라, 우리나라 말로는 성형대수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.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이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성형대수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. 하지만 따로 수업을 공과대학 학생들일 경우 따로 수업을 아마 들으셨을 거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 리니어 알제브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 리니어 알제브라는 사실 두 가지, 성형대수는 두 가지 단어의 합입니다. 하나는 선형, 직선이란 뜻이죠. 선형 또는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, 사실 그와 비슷한이라고 했는데 사실 선형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막 서술해 놓은 게 있어요.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. 일반적으로 1차 함수, 아마 고등학교 때 여러분 1차 함수 또는 1차 방정식 이렇게 배웠을 건데요. 뭐 제곱이 없는 거 얘기하는 거죠. 그냥 1차 함수 형태를 일반적으로 선형성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항이 많은 거랑 다릅니다. 다항식이랑 여러분 다항식이랑 고차식은 다른 의미입니다. 고차식이 아니라 다항식이라는 얘기죠. 다항식이 다항식일 때 다항인데 고차가 아닌가요? 1차인 거예요. 그런 거를 선형이라 그러고요. 두 번째는 대수학. 이게 사실 잘못 읽으면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데 대수학이라는 거는 뭔가 대입을 하는 수학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. 그래서 문자에 숫자나 뭐 여러 가지를 대입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, 그것이 바로 선형대수학이라는 뜻입니다. 사실 선형이라는 뜻도 굉장히 뭐 정의가 많고 그 자체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배우는데 뭐 간단하게는 이런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fx는 x의 값이 들어갔을 때 상수 ab가 있고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선형 방정식이라고 하고요. 이 선형 방정식의 특징 중에 한 개가 x나 y 값이 들어갔을 때 이런 거를 좀 만족한다.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써놓어서 좀 어렵지만 사실 이 얘기죠. ax 플러스 b 더하기 뭐 a y 플러스 b는 이게 ax 플러스 y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. 사실 요 얘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. 사실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족한다는 거는 뭐 쉽게 아실 수가 있죠.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. 네, 알제브라. 알제브라는 사실 이런 수학 여러분께서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을 거예요. 사실 중학교 때 이런 방정식을 배우는 게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좀 안 배우는 게 좋은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우리나라는 어떤 가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방정식 어떤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수학을 대수학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영어로는 리니어 알제브라라고 하고요. 한글로는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도대체 뜬금없이 너 옵티마이제이션 가르쳐준다면서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리니어 알제브라는 왜 얘기하느냐를 하면 일단 OR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쓰이는 아까 덴치크 존지 버너드 덴치크라는 수학자가 만든 그 심플렉스 기법이라는 것 자체가 LP 프로그래밍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나 또는 딥 배울 네트워크 모델 자체가 이 리니어 알제브라의 기본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. 그리고 리니어 알제브라가 사용하는 벡터나 매트릭스가 여러분께서 이 OR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론의 핵심이에요. 그래서 리니어 알제브라는 수학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실용적으로 쓰이는 학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.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. 사실 리니어 알제브라는 이렇게 뭐 여러분 이렇게 매트릭스나 벡터를 여러분 아마 배웠을 거예요. 이런 걸 보통 벡터라고 하고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런 걸 보통 매트릭스라고 하잖아요. 이런 매트릭스나 벡터의 개념을 굉장히 컴퓨터가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리니어 알제브라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.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기법, 우리가 흔히 뭐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데이터가 뭐 또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도 하고요. 또는 컴공과나 이런 데서는 머신러닝 또는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대부분 이 리니어 알제브라와 뭐 미분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전개가 돼 있으면 확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쓰이겠지만요.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리니어 알제브라를 배워야지만 성형대수를 배워야지만 여러 가지 다른 학문들을 지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.
이거는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. OR 자체도 굉장히 큰 학문이고 굉장히 배울 게 많은 학문인 건 맞습니다. 하지만 많은 최근에 여러분께서 보이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많은 곳에서는 사실 OR에 있는 방법론을, 물론 OR이 어디까지가 OR의 범위냐라는 것도 물어보실 수가 있겠지만, OR의 방법론도 사용하지만 OR 자체를 어떤 엔트리 포인트, 어떤 스타팅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. 물론 OR을 가지고 뭐 전공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, OR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나중에 다른 방법론들을 배우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리니어 알제브라를 특히 컴퓨터로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는가를 많이 배워놓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간단하게 선형대 수학 또는 선형대 수에 대해서,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사실 여러분께서 이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벡터와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이미 다 기억을 하시고 다 아는 내용이라면 스킵을 하셔도 되고요. 뭐 산업공학과나 뭐 컴퓨터공학과 이런 친구들은 굳이, 친구들이 아니죠. 수강자분께서는 굳이 수업을 들으실 필요 없다는 걸 밝혀드리며 2주차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